코로나19로 인해 공원 등 각종 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죠. 최근 싱가포르 한 공원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실천시키는 개가 등장했는데요. 아, 정확히는 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공원을 순찰하다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시민들이 보인다 싶으면 냅다 달려가서는 1m 간격을 지켜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재밌기도 하고 약간은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로봇이 공원을 순찰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잘 지킬 수 있겠네요. 이 순찰개는 바퀴가 달린 로봇들과 달리 네 발로 걷기 때문에 계단과 언덕을 오르는 등 여러 지형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센서를 활용해 장애물을 잘 탐색하기 때문에 공원을 순찰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약간은 무섭게 생긴 이 개 로봇은 미국의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스팟을 출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 출신 로봇공학 박사 마크 레이버트가 창업한 로봇공학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 구글에 인수되었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이후부터는 로봇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스팟을 기업과 개인에게 상용화하기 전까지는 주로 군용이나 재난구조용 로봇을 만들어 왔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동안 탄생시킨 다양한 사족보행 로봇들을 한번 둘러본 뒤에 다시 스팟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군사용 로봇 빅독입니다. 몸무게 110kg인 빅독은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고 150kg가량이나 되는 무게의 짐을 싣고 보행할 수 있습니다. 빅독은 안정적으로 걸을 뿐 아니라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탁월한 균형감각을 가졌고 빙판길에서 넘어져도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 가솔린 엔진의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군에게 채택되지 않은 적이 있었죠. 두 번째 로봇은 불독과 비슷한 외관을 지닌 LS3입니다. 역시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이름 그대로 로봇 짐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보병들 대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할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로봇으로 한 번에 180kg의 장비를 실어나를 수 있고 한 번 연료를 채우면 하루 동안 최대 32km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LS3는 현재 따라와 라는 사람의 명령을 듣고 주인을 따라서 이동하는 음성 인식 기능까지 탑재된 상태입니다. 다음 로봇 치타는 이름 그대로 동물 치타처럼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앞뒤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공학적 설계를 통해 보폭과 주행 속도를 높였고 이로 인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무려 시속 46km로 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치타가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로봇이긴 하지만 사실 실내 트레드밀 위에서 테스트한 속도이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는데요. 와일드캣은 치타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외부 전원장치 없이 자체 동력으로 야외 환경에서 최대 시속 25km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외부 전원의 도움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야생의 진짜 동물이 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로봇은 이름처럼 손을 잘 쓰는 로봇, 핸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많은 로봇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로봇이 아닐까 하는데요. 단순히 기술 과시용이 아닌 실제 물류 현장에서 활용되기 용이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앞다리는 물건을 들기 좋게 로봇 팔을 가졌고 뒷다리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이 박스 나르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90도, 180도로 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방향 전환이 매우 빠르고 최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핸들의 머리에는 흡착판을 단 로봇 팔이 있어 박스를 집어 올린 후 섬세하게 테트리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속도는 사람보다 느릴 수 있지만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겠네요. 다음은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로봇 스팟입니다. 스팟은 날렵한 개의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머리가 없기 때문에 살짝 섬뜩하기도 한데요. 17개의 관절 모터를 움직여 작동하기 때문에 춤도 아주 잘 추죠. 스팟은 2015년 탄생한 이래 다양한 동작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각종 지루하고 더럽고 위험한 궂은 일들에 투입되고 있었는데요. 360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시야가 넓고 먼지가 많거나 비가 내리는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초원에서 양떼를 감시하기도 하고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사능 위험지대에 투입되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폭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탐색을 하기도 합니다. 스팟 여러 대가 힘을 합쳐 트럭을 끌고 가기도 하고 폭발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스팟이 올해는 코로나19를 위한 비대면 비접촉 진료에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스팟에 아이패드와 카메라 스피커를 탑재하고 환자와 의사가 비대면 접촉을 하는 방식이죠. 현재는 단순히 비대면 접촉 진료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팟을 통해 체온 맥박을 원격으로 측정하고 또 병실을 이동하면서 자외선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팟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함께 산책하는 개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상용화되어 기업들에게 판매되었고 2020년 6월부터는 스팟 미니라는 이름으로 개인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스팟을 공사장 업무, 가스시설 업무, 공공보안 업무,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팟을 주문하면 6주 안에 제품이 배송되고 키트에는 스팟 로봇과 배터리 2개, 태블릿 컨트롤러, 보관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팟을 하나 구매하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가격은 대략 9,000만 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스팟과 같은 4족 보행 로봇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립 2족 보행을 하는 인간형 로봇들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는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풀밭에서 조깅도 하고 통나무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냥 파쿠르가 가능한 로봇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저기 뛰어가며 오르다가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앞구르기도 합니다. 가볍게 점프해서 백덤블링도 하고 한 번 더 점프. 물론 매번 성공하지는 못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렇게 다양한 능력자 로봇들을 만들어내느라 로봇들에게는 조금 가혹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하키채로 괴롭히기도 하고 문을 못 열게 자꾸 하키채로 막고 잡아당기는가 하면 또 심지어 바나나 껍질을 깔아두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로봇들을 괴롭히고 테스트해서 로봇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디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로봇에게 아직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가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혹한 테스트를 패러디해서 로봇들이 인간들에게 보복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보다 보면 확실히 곧 머지않은 미래에 어색하지 않게 사람처럼 걷고 동물처럼 달리는 로봇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CG로 재미있게 만들어낸 보스턴 다이내믹스 패러디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